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부산 박물관입니다. 지난 1978년에 개관한 부산 박물관 그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많이 전시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해서 보다 많은 부산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종합 문화 교육의장 오늘은 부산 박물관의 이원복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또 박물관이 저희 TVN 부산 교통방송 같은 동네잖아요. 예. 예, 이웃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박물관이란 곳이 요즘에는 그 이미지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고 조용히 지나다니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공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사실 박물관 그러면은 고요한 곳. 그리고 조금 엄숙한 곳 이런 개념이 컸었죠. 근데 이제 그 관람객 입장에서 저희 고객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또 편리한 곳이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전시 공간 외에 교육 공간이 꽤 넓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박물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이 그 자체 박물관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어우러지는 그런 마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지 궁금합니다. 그 박물관의 주인은 박물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의 연구원도 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행히 저희 박물관은 주변에 공원을 끼고 있어서 유행공원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어서 네. 또 저희 박물관 내부에 산책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만큼이나 정말 그 나무도 좋고요. 정원도 좋아서 저도 자주 찾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빠지지 않고 꼭 들러야 하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부산 박물관도 이제 최근에는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외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한때는 중국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좀 범위가 넓어졌고요. 네. 또 박물관 내에서 한복 입기 체험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뭐라고 할까요? 선호도가 높아서 네.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간 뒤에 다시 그 메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네, 한복 입기 체험 같은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부산 박물관 이제 197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역사가 꽤 긴데 한 40년 정도 된 거죠. 예, 내년이 40살 되는 해죠. 아, 네, 네. 197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해에 국립박물관으로서 광주 박물관이 12월달에 개관을 하고 네. 그보다 5개월 앞서서 발빠르게 부산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문화나 좀 다시 재조명받아야 될 역사 깊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가진 박물관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부산의 역사와 전통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특히 부산 박물관은 다른 지역하고 특화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했던가 네.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산의 정체성 내지는 부산의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부산의 역할, 정체성,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부산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부산 박물관이 보다 스마트해졌는데요. 4년간의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11일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 예, 좀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크게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래관하고 그다음 부산관입니다. 그렇죠. 1977년 당시에는 부산관만 동래관만 생겼던 거죠. 그리고 2002년에 다시 이제 또 하나의 건물이 세워진 게 바로 부산관입니다. 네. 보통 1관, 2관하고도 불리는데 네. 앞에 동래관은 2014년에 3년 전에 이미 재개관을 다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반인 부산관이 이번에 재개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전체를 다한 거가 됐는데 특히 이제 그 후반부는 부산의 특징을 맞춰서 조선 초부터 1980년 언저리까지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공간이 됐습니다. 네. 네. 최근에 부산 박물관 들러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부산 박물관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모한 또 새로운 자료가 함께 전시된 박물관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관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여일이 좀 못 됐는데요. 박물관의 변화에 지금 관람객들, 시민들 반응, 관장님 역시도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시면서 지켜보고 예,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든가요? 사실 이 그 재개관은 2년 네. 반 정도 걸린 거고요. 네. 제가 들어와서는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 관장이 애를 많이 쓰셨는 거죠.
허니문 효과라고 할까 뭔가 새롭게 바꿨을 때 또 1년 넘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네. 죄송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반대기 네.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눈높이에 맞춰서 또 이제 전시기법이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물관도 계속 바뀝니다. 그 시민의 그 인식정도 달라지고 또 네. 새로운 전시기법이라고 하는 같은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물도 많이 동영상도 많이 쓰고 해서 이게 부담 없이 또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한 자세로 그냥 코스에 따라 걸으면은 네. 전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저 언론지상도 나왔고 또 실제 저희가 관람객들한테 여쭤보면은 많이 재밌어졌고 훌륭한 공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네. 네. 자, 2014년 동래관에 이어서 이제 부산관이 지난 11일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보시고요. 부산박물관 이원복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열려있지만 정말 예. 다양한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예. 우리의 것을 사실 누가 물어보면 우리의 것을 우리가 더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시민들과 함께하면 좋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건요? 사실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 안에 사는 사람 또 그 안에 빠져서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그 눈높이에 따른 또 계층에 따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전시 위주였다고 한다면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과 또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이 크게 부여가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받는 교육은 학교 교육처럼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시민이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는 활약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호응을 얻고 있고 또 하나는 박물관이 전시 공간이면서 또 요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죠. 네. 아까 얘기 드렸던 전시회도 열리고 전시회뿐만 아니라 특별전시뿐만 아니라 음악회라든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달 무슨 그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국악 공연부터 클래식 또 일반 공연까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몇 시에 하나요? 보통 저희가 5시부터 6시. 아, 퇴근 네. 1시간 정도 앞두고 네. 있어서 그날은 9시까지 저희가 문을 열기 때문에 네, 네. 그 공연이 있고 이어서 갤러리 토킹 진열실에서 연구원들이 직접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고정 그 일종의 그 회원이라고 회원이보다는 고정을 찾는 분들도 있어서 어느 네. 정도는 배려 오른 것 같습니다. 여름밤에 정취를 즐기기에 요즘이 딱이잖아요. 네. 이런 날 꼭 놓치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그 무조건 수요일날 공연이 있는 것은 그냥 오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밖의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연계 중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분관하고 같이 하는 분관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 프로가 제일 많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모님들의 열과 성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물관을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휴식 공간이고요. 뭐 거창하게 힐링이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조용한 곳에 와서 자신을 추스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삼복 무더운 기간에는 박물관이 참 좋은 곳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그 냉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박물관은 문화재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그렇죠. 때문에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셔서 피서를 하실 텐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마트와 은행만이 네. 피서지가 아니라 이제 박물관으로 네. 한번 발길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워낙 넓어서 이제 들어서면 어떻게 우리가 좀 감상을 해야 될까 이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네. 이용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우선 저희가 크게 두 개의 관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네네. 그래서 그 각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 전시, 특별 전시가 열리는 공간은 별도로 들어간 입구가 따로 있으니까요. 후문 네. 쪽 이런 쪽이 있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우선은 통사적으로 우리가 구석시대부터 쭉 부산의 역사를 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1관인 그 동래관은 네. 고려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고려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2관만 또 더 이어서 볼 수도 있고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뭘 알려고 하는 것보다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여유를 가지고 네. 지금 전시 기법 자체가 보면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네.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박물관은 계속 노력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박물관이 정치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은 박물관 자체가 이런
재개발을 리노베이션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10년 단위 최소한. 그래서 네.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8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우리 부산 박물관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부와 계획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존재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네. 하여튼 저는 사랑받는 박물관이 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선 거리감을 느끼지 말고 사랑방처럼 가까운 친구 집처럼 이모 집이나 뭐 그런 집처럼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박물관 주변을 산책하는 분들은 많아요. 산책 코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들리셔서 자연도 보지만 네. 실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보는 또 어떤 아름다움을 꾸몄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꼭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도 피하시고 네, 맞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제 개관한 부산박물관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부산박물관의 이원복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